안녕하세요. 오늘은 함초를 넣은 고추장을 만들고 있습니다. 네, 엿기름 가루 반드시 들어가죠. 네, 물에 잘 불려가지고 조물조물 하거든요. 근데 이 촉감이 굉장히 좋더라고요. 저는 고칠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촉감이 만지면 집에서 고추장을 만들어 보면 사 먹는 고추장이랑 정말 맛이 달라요. 신선하고요. 그리고 엿기름을 넣고 또 찹쌀 가루를 또 같이 넣습니다. 찹쌀 밥을 해서 그 위에다 이제 엿기름 물을 붓기도 하는데 저는 그냥 냉장고에 찹쌀 가루가 있어서 이거 그냥 사용하려고 이거. 근데 저는 이게 채로 칠게 있는 줄 알았더니 채로 뭐 칠 필요가 없더라고요. 그리고 이거 반드시 끓이면 안 되고 보온 상태로 놔두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. 네, 보온 상태로 4, 5시간 네, 기다리면. 그리고 이 함초 가루는 제가 또 소스를 만들었어요. 이거 불리는 동안에 아니 제가 5시간 사용하는 동안에 네, 마늘 그 간다고 했고 꿀마늘 이제 함초 가루를 넣고 살짝 끓였습니다. 그리고 오 벌써 5시간이 지났네요. 네, 엿기름 가루 또는 엿기름 물을 이제 졸여야 되겠죠? 네, 한 2시간 정도 졸였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거 2시간 동안 지켜보고 있으려니 너무 지루한 거예요. 좋다고 그랬거든요. 어떤 시간, 어떤 장소에도 좋은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. 근데 실제로 제가 컴퓨터 할 때라든가 짬짬이 어떤 손이 있을 때마다 녹차 마시는 시간이 뭐 주어져서 천천히 우아하게 마시면 좋겠지만 그런 시간이 가지 않을 때는 언제 어디서나 틈이 나면 네, 저는 이 차로 그 시간을 좀 메운다고 해야 되나요? 네, 차덕을 좀 봅니다. 그 지루한 시간을. 차 맛에 취하고 이러면서 차 향에 취해서 시간 가는, 2시간,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적고 있어요. 네. 저 지금 방금 보인 건 함초인데요. 네, 함초를 물에 불려놨습니다. 나중에 한 50% 정도, 반 정도 줄이면 국물을 반드시 또 식혀야 돼요. 뜨거울 때 넣으면 좀 맵거든요. 고춧가루를 넣으면 맵다고 하네요. 그래서 식힌 물에 넣으면 또 안 맵대요. 그게 아마 매운맛이 팍 살아나나 봐요. 뜨거운 데 넣으면. 대신에 왜냐면 함초가 워낙 짜기 때문에 소금을 넣지 않고 함초 가루로 짠맛을 대신 했어요. 네, 그리고 된장 좀 넣고 그 짠맛을 커버를 했거든요. 소금을 쓰지 않았어요. 왜냐면 금방 먹을 거기 때문에 삭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, 소금보다는 된장과 함초의 소금 맛으로 네, 고추장 맛을 냈습니다. 약간 좀 싱거운 듯 하긴 합니다. 그리고 함초 소스도 만들었습니다. 네.
이 함초 소스에는 여러 가지 들어가 있어요. 다시물도, 새우 다시물도 들어가고, 식초도 들어가고, 뭐 매실 액기스도 들어가고, 네, 마늘꿀도 들어가고, 네, 여러 가지를 넣어가지고 매운맛과 안 매운맛, 네, 두 가지를 만들었거든요. 아이고, 이거 동생네 갖다 주려고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데, 아, 남동생은 이런 그 천연의 이런 음식, 제가 만든 거는 국적 없다고 잘 안 먹으려고 그래요. 왜냐하면 고추, 가루, 그 전통 고추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걸 좋아하시고, 함초 뭐 어쩌고 그러고, 막 제가 개발했다 하면서 막 이런 거 주면 도대체 이게 국적이 뭐냐 하면서 잘 안 먹으려고 하는데, 제발 이번에는 좀 이것을 먹어주면 본인 건강에 좋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정성을 들여 만들고 있습니다. 아, 우리 올케는 또 약간 매콤한 걸 좋다 그래가지고 고추, 가른 거, 묵소지 가른 거를 좀 넣었거든요. 매콤할 겁니다. 하나는 아유, 완성입니다. 함초 된장, 함초 고추장, 함초 초코 추장, 함초 소스, 예, 완성했습니다. 색깔은 이래도요, 함초색이 어쩔 수 없어요. 머드팩 같아요. 아마 갯벌 뭐 그런 색인 것 같아요. 네, 감사합니다. 여기까지 보아주셔서. 예, 저희 어머니 아버지 사진이네요.